내가 아멘. 내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야. 아멘.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시 태어나느냐 변화되느냐 거듭나느냐 이것을 우리가 볼 때 거듭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변화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해라. 할렐루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되어서 예수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지금 시대는 말세예요. 주님이 어느 때 어느 시에 오실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럼 우리는 신랑 맞을 준비를 해라. 아멘. 근데 신랑 맞을 준비를 하려고 한다면 먼저 주님 앞에 선택함을 받아야 되고 인침을 받아야 돼. 너희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내 신부라고 인침을 받아야 돼. 인정을 받아야 된다.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느냐?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신앙이라고 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주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한다고 하면 죄종들에게 인정받아.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광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도 예수 신랑 맞을 준비의 신앙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 준비의 신앙은 다시 말합니다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또 인침을 받아야 되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예물을 준비해야 돼. 우리가 잘 알아요. 약혼을 했어요. 날짜가 자꾸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예물을 준비해야 돼. 그런데 여자도 보면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지금은 안 그런데 벌써 12세 사서부터 이제 뜨개질이래요. 그게 준비를 했어요. 왜? 나는 이 집 식구가 아니야. 결혼하면 이제 신랑의 식구야. 가족을 준비했다. 우리 하나님의 백한 백성들은 이제 약혼을 했어요. 주님의 딸이야, 아들이야, 신부야. 그러면 신부의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면 하나님 앞 예물을 바로 드려요. 십일조 생활, 감사의 생활. 헌신의 생활을 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뭐부터 신랑집에 가느냐? 예물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랑 결혼식을 해가지고 자 멋니 가서 뭐에 저 여행 시전 여행을 다녀오면 벌써 예물을 다 집에 가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맞이할 때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십일조하고 또 예물 드린 것이 하늘나라의 상달이 된다. 하늘나라 쌓여야 된다. 그런데 신랑이라면 또 신부라면 또 나와서는 주님의 아들 딸이라면 하나님의 택한 것들이 아직도 십일조 생활하지 못하고 감사 생활하지 못하고 헌신 충성 봉사하지 못하면 아직 주님 맞이할 준비가 덜 됐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은 모든 일 이 자리에 산다는 모든 성도는 내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실 때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고 십일조 생활, 감사의 생활 이제 사회적 여러분들이 그 들었던 예물이 저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역사가 있으신지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부의 그 당장은 무엇이냐? 결혼 날이 다가왔어요. 이제 주님을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어. 먼저 목욕 제거를 하는 거야. 아, 그래도 내가 약혼해가지고도 아직까지도 주님 맞이할 준비할 때 시술하고 잘못하고 많이 당한 거야. 만세지 만세 맞이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회개에 성함해야 된다. 날마다 회개를 성함해. 날마다 목욕 제거를 해. 내 원죄, 사고 문제 모든 거 다 용서를 받았지만은 내 생활 속에서 이제 짓는 그 모든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회개하는 삶을 살기는 그냥 정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남을 정죄해. 아직 나도 되지 못했음에도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 앞에 맡기고 성령님에 맡기고 그들에게 맡기고 내 잘못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동역자야 여러분들 되시기를 준비해 주라. 은혜를 받아라, 축복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불러는 역사가 많이 하는데 회개가 지금 여자다. 회개의 선발이 필요하고 회개를 외치는 데가 별로 적어. 왜냐? 회개를 외치는 성도들이 많아. 회개를 알아보면 이제 비판을 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진짜 회개하는 거야. 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이 제일 높은 맛을 못 잡고 회개하는 삶을 사실은 귀하들이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께 추나. 그리고 회개했으면 깨끗이 목욕적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화장. 그래서 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장을 해야 돼. 기도의 생활도 화장을 해야 돼. 신앙 생활도 화장을 해야 돼. 저 사람, 야, 그거는 정말 예수 잘못도 정말 신앙 생활 잘해. 정말 저는 신부의 역할을 잘해. 할렐루야.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 하나님의 말씀은 저차받고 제 마음대로 생활한다라는 것은 왜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 복된 말씀 그걸 잡고 할렐루야! 아멘. 내 신부를 아주 뭡니까? 좀 화장을 하면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추원합니다. 우리 어디가 금이 있는가? 어디가 뭐가 있는가? 해가지고 찾고 나는데 내가 무엇을 하나님 말씀 주면서 뭘 잘못했는가? 말씀으로 자꾸 닮아. 말씀으로 가꿔줘. 아, 네. 말씀으로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죠. 가자. 할렐루야. 아, 네. 그리고 예복을 봐요. 예복. 할렐루야. 우리 신부들이 입던 이 거금 다 버리고 새 것을 만들어 싹 예복을 입으시다. 친구들은 이제 결혼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랑 맞이할 준비가 되는 우리 성도들은 예복을 입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우리 시대에 쓰는 사람들의 예복은 무엇이냐?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하시면 예복은 즉, 의로운 행실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 예복된 말씀으로 삶과 동시에 의로운 삶을 다. 올바른 삶을 사되. 저 세상 사람도 살기. 아, 그분은 목사님이야. 그분은 장로님이야. 그분은 목사님이. 정말 의로운 삶을 삶으로 인해서 저들에게 지탄도 받고, 존경도 받고, 대우도 받고, 인정도 받아야 된다. 그럼, 우리 장로님들 돼가지고, 또 권사님들 돼가지고, 저 세상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해서,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장로님은 의미, 성숙지를 해야 되고, 권사님도 의미, 성숙지를 해야 되고, 또 기도생활을 해야 되고, 할렐루야. 장로님들은 이 교회의 기둥이 성도들이 장로님의 본을 보는 거예요. 목사님의 본보다도 장로님의 본을 보는 거예요. 또 권사님의 본을 보는 거예요. 여장로님들은 목사님 밑에서 그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정말 받들어드리고 권사님은 다 기도하는 권사님이야. 기도하는 권사님이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기도 하고, 실종을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권사입니다. 한동안 옛날에는 심서 기도해도 이제 뭡니까? 나가지 못해서 산에 가서 철회하면서, 검증하면서 저 뭡니까? 저 생각하면서 능력권을 가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지만 교회에서 부르는 교회라고 해서 산에 가서 이제 40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억이 납니다만은 정말 우리 권사님은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아멘. 누가 봐도 아,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하는 겁니다. 예배 때도 누구보다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내가 잘못한 용서해 주시고 목사님 은혜, 목사님 은혜 충만 주셔서 오늘 말씀 잘 전하게 주시고 은하밖에 우리 성도들 은하밖에 주셨어. 내가 기도해야 돼. 권사님들이 기도해야 돼. 아멘.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예복을 입는 의로운 예복을 입는
신앙생활에서 의로운 예물 입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을 준비하고 와야 새로운 것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말을 마셔서 아유 난 감사하고 아야 속상한 게 뭐냐면 내가 다리도 안 아프고 또 이제 화장실 두 번에 한 곳일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저 뭐야 저 광화문에 못 간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이제 개혁을 위해서 이제 부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두 번에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종들 와서 이제 뭔데 김선도 목사님이야 무슨 목사님 그 동생 그 사형제가 있거든 다 하나님의 종들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인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와서 이제 같이 동참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지금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가서 나라와 밀려고 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난 소경만 지금 저게 가봤어. 그 사람한테 내가 나 소경만을 손 싸면 어떻게 큰일 나. 그래서 내 교회에서 기도합니다만은 우리도 내가 하려고 이 성도들이 와서 밤잠을 못 자고 자리 거기서 큰일 기도하는데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아 우리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 기도 많이 해. 그래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 그러나 필수 있으면 동참하는 것도 좋겠냐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도 약해. 그러니까 못 가니까 이제 교회에서 기도 다 하라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또 나가서는 사람들 보기에 또 주의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종들 보기에 성도들 보기에 의로운 행실 원산 장로님 정말 남은 것 하나 참 우리 장로님은 목사님을 잘 받은 장로님이요 우리 권사님은 정말로 목사님으로 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은 저 집장보다 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권사님이니까 할렐루야. 권사님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지가 예.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기름을 준비해야 돼. 기름.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야. 성령 충만했다는 그런 말이야. 근데 여기 열 처녀 중에 몇 처녀가 있어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름 준비한 그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오늘 시대 말을 맞이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성도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 오실 때 내가 보면 영접 보기 어렵지 않겠다 생각해. 성령의 충만해가지고 이제 신랑 준비하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니 저기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저건 국장만 잡고 써. 신앙의 잡음 잡고 써. 나 대잡음 잡고 썼죠. 개혁잡음 잡고 썼지가 예. 우리 한빛교회는 정말에 그때 빛을 확 나타내므로 해서 신앙의 삶을 찾지 아니냐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말씀의 기름을 준비하는 은혜의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동역자의 여러분들 신 주님을 추원합니다. 아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은 정말로 시대 말을 맞이해서 어느 교회에서 오지라도 중소받지 못하는 이들에 성령의 기름 충만을 은혜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약해지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유혹받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생활을 못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헌신 충분 못하는 못하고 어떤 이에도 성령이 충만한 것 기도생활 충만한 것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도 열심히 딱 내가 거기서 충분 못하는 거야. 성령 충만해 이런 성령이 충만한 우리 동역자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준비하십시오. 어느 때 오실지 몰라.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다섯 천년 그들은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어. 왜 맞이하지 못했느냐?
이것을 마지막으로 구분해 본다고 하면 시간이 늦었어. 때를 놓쳤어. 다시 말하면 아 신랑이 왔다는 소문 들었어. 신랑이야 주님 대리하신다라고 하는 소문 들었어.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 그때 가서 깨닫고 뉘우치고 야 내가 가지고 기름 좀 나에게 달라 달라고. 근데 이 슬기로운 시대 말을 맞아서 소용없어요. 내가 돈 받아야 돼. 내가 주님 맞춰야 돼. 소용없는 거요. 그래서 내가 성인 출발해야 돼. 그런데 달라고 하라. 기름을 준비 달라고 해요. 야 내가 쓰기도 부족하니 가서 파는 자들에게 사와라. 여러분요 성령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타고 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용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 살아갔어요. 그런데 기름 준비한 그 다섯 처녀는 신랑이 몸으로 맞이를 했어. 그리고 문을 닦아다버렸어. 이 다섯 처녀가 또 아저씨의 가르쳐 가지고 뭐해 왔어요. 기름 준비해 가지고 왔어. 그런데 문을 두드리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시대 말을 맞으신 이럴 때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럼 우리는 성령의 기름, 말씀의 기름, 은혜의 기름을 쭉 많이, 많이 받아서 준비해가지고 내가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 가지고, 내 믿음 가지고, 내 말씀 가지고, 내 은혜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우리 동역자야 여러분들 되시고 주님의 추원합니다. 추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냐면 왜 신랑을 맞이하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도 동역자 맞이했지만은 남의 것을 이용해. 내가 믿을게. 남의 것 이용해가지고 내가 구원 받습니까? 내가 믿고 이용해가지고 내가 치료받습니까? 남의 것 이용해가지고 내가 용서받아요? 주님 용서해요? 아니. 내 것 가지고, 내 믿음 가지고 구원받고, 내 믿음 가지고 내받고, 내 믿음 가지고 내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 주님을 용접하고. 신랑을 용접한다. 그런데 이거 왜 못 받았느냐? 기름을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늦었어. 할렐루야. 아멘. 시간 잘 지시를 주님의 추원합니다. 아멘.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잘 지켜야 돼. 예배 시간도 잘 지켜야 되고, 약속 시간도 잘 지켜야 되고, 우리 예수님은 어느 일치가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시간만 지키는 게 목사님들이야. 죄송해요, 시간이. 아니 원래 왜가 무슨 여가 딱 시간이 11시면 그냥 11시 반이 나와. 그래서 10시 반이 되고 또 11시 정도도 하려고 그랬어. 시간이야. 총회가 됐지 노예가 됐지 무슨 노예가 됐지 말했지. 내가 이 방송을 통해서 목사들이 말하고 좀 죄송합니다만 정말이야 시간 잘 지켜야 돼. 아멘. 오늘 일치가 돼야 돼. 저 미국 같은 사람들은 각서가 필요한 게 아니야. 신중이 필요해, 신중.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 신이 다 타락됐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서가 필요한 거예요, 각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각서가 필요해. 내 신뢰, 내 신앙, 내 믿음으로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럼, 아멘. 주님 오시 나를 정의롭지 않은 것은 어디냐? 항상 깨어두더라고. 준비하고 시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깨어기도 하고 준비하고. 여러분은 다시 오신다면 그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 지금도 이장님 같은 그 후배가 또 나와가지고 주님이 몇 년도 나, 또 지금, 나 또 다니는데 그치가 아니에요. 그건 몰라. 그 날마시는 예수님 눈물고 천사도 눈물고 하늘에서 아버지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고 시간을 잘 지키시는 우리 동역자야 여러분들 시를 주님의 추라. 내가 죽는 날 알아요? 뭘 알아요? 어느 때 교통사가 나서 어떤 데에서 불이 나서 어떻게 화재 전문이 가서 수해가 나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준비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으면요. 자식을 못해. 준비해야 돼. 또 병들어 죽게 되어서, 죽게 되어서 그러나, 아이고, 그렇게 하나님 믿고 있지 않으니 원망하고 그러나 가라고 안 믿는다고. 이게 뭐예요?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그러므로, 얄들 참나신 사랑은 우리 동영상이 아니라, 시대말을 맞이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물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 목욕제를 하고, 세 번째는 화장을 하고, 네 번째는 의료를 하지. 다섯 번째는 뭐예요? 다섯 번째 뭐라고 하죠? 기름을 준비하고, 여섯 번째는 시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이제 주님이 어느 때 오실지,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름받든지 간에, 그 주님을 영접하시는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그리고 주오주오 오소 오시옵소서 하고 늘 기다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여 너 동역자의 대신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